우승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분노 폭발. 급기야 싸움까지 났다는 소식 전해졌다. 손흥민의 수승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소속팀 직원과 싸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17일 현지 시각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직원에게 분노했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은 유소년 선수들을 써야 한다라는 농담에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소속팀 직원과 토트넘 팬들에게 상처받았다. 이에 따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본인의 미래에 관해 고민에 빠졌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라고 말했다. 앞서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은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 경기가 남은 상황이다. 맨체스터 시티는 27승 7무 3패, 승점 88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남은 한 경기에서 승리하면 우승을 확정짓는다. 반면 아스널은 2위다. 시즌 막판까지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맨체스터 시티의 역전 우승을 넘겨주게 생겼다. 27승 5무 5패로 승점 86점. 2위다. 남은 경기에서 승리한 뒤 맨체스터 시티의 결과를 봐야 한다. 그 때문에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는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스널과 철천 지원수인 토트넘 팬은 오히려 패하기를 바랐고, 아스널 팬들은 토트넘을 일제히 응원했다. 손흥민은 후반 41분 황금 찬스를 맞았다. 맨체스터 시티 슈테판 오르테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잡았다. 하지만 손흥민의 땅볼 오른발 슈팅은 오르테가 골키퍼의 발에 맞고 벗어났다. 손흥민, 절대 웃지 못할 소식이 전해졌다. 진짜 충격이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시간이 곧 끝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 어느 순간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이상 손흥민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적셔온다. 18일 한국 시간 영국 매체 팀톡은 토트넘이 손흥민과 연장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계약을 제시한다면 장기 계약이 아닌 단기 계약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손흥민과 토트넘 계약은 오는 2025년 6월 만료되지만 아직 재계약에 대한 소식은 없다. 토트넘이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어 일단 계약 연장 옵션을 행사해 손흥민을 1년 더 붙잡아두고 이적료를 받고 팔든 상황을 보겠다는 전망도 나온다. 겨울부터는 보스만 룰에 따라 타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팀톡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 개편을 요구한 만큼 최소 너댓 명의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토트넘은 2025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가 10명에 달하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판매하기로 결심한 경우 이번 여름이 이적료를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다. 1992년생으로 올해 31살인 손흥민도 예외는 아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단기 계약 체결 시 34세가 되는 해에는 더 이상 토트넘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재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가 최대 관건이다. 해리 케인이 이적한 뒤 손흥민은 팀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에도 올 시즌 17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좀처럼 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올 시즌 17골 구도움으로 세 번째 10대 10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도움 하나가 부족하다. 최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는 결정적인 1대1 찬스까지 놓쳐 토트넘의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을 놓쳐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손흥민은 20일 오전 0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차범근 손흥민도 믿기 어려운 소식 전해졌다. 120년 만의 일이다. 독일 프로축구의 명문 클럽 바이어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에서 전례 없는 무패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19일 한국 시간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은 2023-2024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를 2-1로 꺾으며 28승 6무 승점 90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 지었다. 레버쿠젠의 이번 무패 우승은 1904년 창단 이후 무려 120년 만에 첫 분데스리가 우승이라는 역사적인 순간과 맞물려 더욱 값진 의미가 있다. 특히 한 시즌 동안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우승한 것은 분데스리가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도 드문 위업이다. 한 시즌 30경기 이상을 치르고 무패 우승을 달성한 팀은 1991-1992 시즌 세리에A AC 밀란 22승 12무, 2003-2004 시즌 프리미어리그 EPL 아스널, 2011-2012 시즌 세리에A 유벤투스 13승 15무 가 있다. 레버쿠젠이 네 번째 반열에 오른 것. 이번 시즌 레버쿠젠의 성공은 구단의 전략적인 투자와 알론소 감독의 탁월한 지휘 능력, 그리고 선수들의 팀워크가 완벽하게 결합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 전반 12분에 터진 빅터 보니페이스의 선제골과 로베르트 안드리히의 백힐 득점은 레버쿠젠의 기술적 우수성과 공격 중심의 축구 스타일을 잘 보여줬다. 레버쿠젠의 이번 성과는 과거 준우승만 4번 차지해 레버쿠젠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완전히 지워내고 새로운 역사를 쓴 순간이기도 하다. 또한 차범근 전 한국 대표팀 감독과 손흥민 같은 한국 축구 레전드가 뛰었던 구단으로서 한국 팬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다. 한편 분데스리가에서의 성공을 넘어 레버쿠젠은 오는 23일 아탈란타와의 유로파리그 결승, 26일에는 독일 축구협회 DFB 포칼 결승에서 카이저슬라우테른을 상대로 무패 트래블에 도전한다. 레버쿠젠이 이 두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다면 이는 전무후무한 무패 트래블 3관왕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순간이 될 것이다. 레버쿠젠의 향후 행보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